할렐루야. 결혼 진다고 했는데요. 너무 부럽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완공된 모습 보니까 신성희 목사님도 너무 부럽고, 그리고 우리 산곡교회가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패전 이탈리아에 시실리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산을 중간에 두고 한쪽에 고아원이 하나가 있었고 또 다른 쪽에도 고아원이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쪽은 연합군이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고아원이어서 먹을 것도 풍부하고요, 시설도 굉장히 좋은 그런 고아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저 산 너머에 있는 고아원은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곳인데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 시설도 낙후되어서 이 비바람이 몰아치면 이 빗물이 안에 들어오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고아원을 이렇게 비교해 봤는데 좀 시설이 좋고 영양가가 풍성한 그런 양식을 먹는 그런 고아원보다 딴 곳에 저 산 너머에 있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고아들이 그 사망률이 훨씬 더 낮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분명 우리 상식으로 볼 때에는 시설이 좋은 곳에 아이들이 더 잘 살고 더 사망률도 낮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훌륭하게 잘 자랄 거라고 기대했는데 완전 반대였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해봤다 합니다.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근데 이 열악한 고아원에 어느 날 전쟁 중에 아이를 3명이나 잃은 좀 맛이 간 어머님이 찾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고아들을 자기의 아들, 딸인 줄 알고 정말 사랑해 준 거예요. 언제나 안아주고 먹어주고 먹여주고 그런 일을 수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부모를 잃어 고아가 된 아이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사랑이었던 거지요. 그 사랑을 받았던 그 아이들은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인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생명력이 강하게 자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데 좀 마시간 사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하실 때에 미쳤다 소리 들었잖아요. 미친 소문이 주변에 많이 퍼졌고 가족들이 예수께서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와서 잡으러 왔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제 사회로부터 많이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지역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오병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따르는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따랐던 겁니다.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는 이 이야기가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고 또 갈릴리에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도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 저는 오늘 산곡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이미 이 산곡교회 소문이 이 지역에 다 퍼진 줄 믿습니다. 이미 교회가 멋지게 지어졌다는 소문이 이미 퍼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곡교회 이 시대에 찾아보기 어려운 정말 귀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 지역 주민들이 잘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성도들의 헌신이 남다르다는 소문이 이미 다 나오고 저희 교회까지 다 들렸습니다. 자, 이렇게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찾아올 겁니다. 아멘.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오늘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용했는가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몰려드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께서 사역을 하십니다. 자, 이제 삼국교회는 새롭게 세워졌고 그리고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자, 이제 그 몰려온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좀 앞부분에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 물으셔요. 빌립,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게 할까? 이미 예수님은 다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금방 계산해보니까 200데나리온도 더 되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그 무리들에게 가 있었어요. 그 무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지금 예수의 마음입니다. 자,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 갈 곳 없어 그저 예수님을 따라오 이리 오고 저리 가는 그 무리들,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물론 그때 그 무리들은 배가 고팠을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는요 배고픈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어렸을 때 성탄절 때나 부활절 때 교회 가면 선물 줬어요. 그때 어렸을 때 교회 가서 빵 하나 얻어먹는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기쁨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왜 그들은 교회를 찾아 나올까요? 교회를 찾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그 어떤 것,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어떤 것, 교회 가면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바꿀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들이 몰려왔을 때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그들에게 풍성하게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선지자는 말하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바라고 기다리는데 정작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곳이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어디 가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보니까 삼국교회 오면 그 풍성한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풍성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늘 모인 우리들에게 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들을 함께 하고 떼어주는데 아마 너무나도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5천명이 배부르게 먹는데 얼마 안 걸렸어요. 아마도 벌떼같이 몰려들어서 그 음식을 안 먹었을 겁니다. 풍족하게 먹었습니다.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부족하지 않았어요. 배가 고팠는데도 먹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건 거짓일 겁니다. 왜냐하면 먹고 남은 것을 다 모으니까 열두 광주리에 차고도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남았던 겁니다. 우리 삼국교회가 이제 몰려오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풍족하게 전해줄 수 있을 텐데 간질나게 주는 게 아니라 풍족하게 베풀어줄 줄 믿습니다. 존 스톡은 말합니다. 사랑은 단순한 낭만이나 성의가 아니며 감상도 감정도 아니라. 오늘날처럼 개신교회가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미친 사랑입니다. 미친 사랑.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미친 사랑이요. 십자가의 사랑이 미친 사랑이요.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 미친 사랑이지요. 요즘에 미쳤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에 미쳤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몰려올 때 미친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풍족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와서 그들을 배부르게 먹였는데 그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실로 그 선지자라.
이는 실로 참으로 오실 큰 선이다. 이게 예수께서 누군가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삼곡교회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찾아온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여기 찾아온 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여기 찾아온 분들이 그분이야말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삼곡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삼곡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의 그 미친 사랑을, 이 교회가 지역 주민들을 그렇게 사랑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삼곡교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